산세가 높아 해는 뉘엿뉘엿지고 있는데요. 지나가다가 허름한 집이 하나 있어. 한번 내려봤습니다. 길가 옆에는 이렇게.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칡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색깔이 보랏빛 나는 게 칡꽃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이쪽에도, 와, 여기는 칡넝쿨이 많이 있네요. 이게 칡꽃 맞죠? 아니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세요. 저는 칡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되게 잘 살았을 법한 집인데요. 와, 들어가는 입구가 엄청 정겹습니다. 꼭 외갓 산, 옛날에 그 외갓집 깊은 산골 에 살던 외갓집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호박넝쿨도 이렇게 자기 영역 표시를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길가까지 삐져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꽃도 피었는데, 이건 뭐지? 달개비 꽃은 아니고 콩인지 녹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늦게 열린 호박이 지금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호박이 심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곳에 사시던 분이나 주변 분들이 심어 놓은 것 같아요. 또 마당에도 이렇게 호박이 지금 열렸습니다. 이거 이제 좀 자라면 늙은 호박으로 이제 자라겠지요. 코스모스 한 무리가 이렇게 여기 방 앞에 이렇게 피었는데요. 아, 너무 예쁘네요. 이 집은 지붕 자체가 까치구멍 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쪽이 지금 부엌인데, 옛날 부엌인데, 부엌이 제법 큽니다. 코스모스 황토벽하고 코스모스 꽃이 잘 어울리네요. 이 뒤에는 참깨가 이렇게 있고요. 참깨 아직 참깨가 아닌가? 저게 뭐지? 아, 아무튼 참깨 비슷한 건데 잘 모르겠어요. 황토벽으로 지었던 집은 그대로 남겨져 있고, 이전에 살던 모든 분들은 어디로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여기도 호박 줄기가 이쪽 집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소염물통 같은데, 아, 예전에 여기도가 소를 키웠던 외양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엌이 다 이렇게 무너졌어요. 저기 예전에 어머님이 여기서 불태 가지고 허공에 불태서 밥을 했던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마솥도 저렇게 그대로 있고요. 예, 황토벽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쌓아서 참꽃인지 집인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는데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정랑. 예. 큰 가마솥에 중간짜리. 이렇게. 부엌이 꽤 넓었었죠. 이쪽에도 부엌이 있었고, 부엌문이 있었고, 저쪽에도 부엌문이 있었나 봅니다. 여기. 뒤 안에 방문들도 이렇게 남아있고요. 저거는 감나무인 것 같은데, 감이 올해는 많이 안 열렸네요.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감이 보이는데요.
화전밭에는 콩을 저렇게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어이구, 참 정겨운 곳입니다. 어릴 적에 꼭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하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연탄도 그 뭐 나무 떼다가 연탄도 떼셨던 것 같은데 그냥 연탄도 채 다 쓰지 못하고 지금 어디론가 떠나셨는데요. 지금 호박 줄기만 이렇게 널널하게 지금 이렇게 이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 아래도 한번 볼까요? 아유, 길을 다 호박농쿨이 다 점령을 했습니다. 나팔꽃도 낮에는 피었을 텐데 지금 저녁이 돼서 다 오므라들었네요. 여기도 지금 화장실이 있던 것 같은데 저 아래 보니까 저기도 흑벽돌로 저렇게 보니까 아마 옛날에 말하는 뒷간이었었나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잡풀이 그리 많지 않는 걸 보니까 가끔은 살던 집주인이 와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호박이 이렇게 뒹구네. 호박 넝쿨만 이렇게 있고.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저기 보니까 화장실하고 무슨 돼지 막사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은 온통 화전밭 일궈놓은 밭이고요. 지금 고추는 다 따고 콩밭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자락이 이 산이 얼마나 깊은지 알려주고 있네요. 아이고. 명절이 되었는데 이곳은 빈집만 이렇게 남아있고 인적 하나 없이 쓸쓸합니다. 자, 이상 태화산자락에 빈집이 있는 곳에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